며칠 전에 영상에서 일본 북부 지방에는 밤새 눈이 내려 아오모리현에는 140cm, 홋카이도에는 130cm의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일요일 12월 18일에도 일본에는 계속되는 겨울형 기압 배치로 인하여 동해 쪽에서 최근 며칠간 계속하여 많은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마가타현에서는 이틀간 120cm 이상의 새로운 눈이 내렸으며 72시간 적설량이 작년보다 더 많은 기록적인 눈의 양입니다. 또한 12월 18일 일요일 오전 8시 일본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동해안 대설 모델이 형성되면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형성되어 눈구름이 간헐적으로 호쿠리쿠에서 동북남부로 흘러들어 강한 눈을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 눈은 19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산간지역 등 많은 곳에는 국지적으로 24시간 만에 100cm 이상의 눈이 새로 쌓일 것으로 예보하였습니다. 남시베리아나 북만주를 거쳐서 남하하는 찬 공기는 백두산과 개마고원 일대에 가로막혀 동해로 돌아나오게 됩니다. 이때 찬 공기는 동해를 지나면서 비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일부는 일본으로, 다른 일부는 강원도에 많은 눈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일본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한기가 더 남하하여 평지에서 눈을 내리는 기준에 상공 1500m 부근에서 영하 6도 이하의 한기가 서일본을 덮을 것이라고 예보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폭설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보라까지 몰아치면서 아키타현에선 눈길을 달리던 승용차 두 대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초속 30m의 강풍까지 휘몰아친 니가타에선 주택 외벽 한쪽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홋카이도 스나가와시의 기차역에선 삿포로행 특급열차가 작업 중이던 제설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신칸센 등 50여 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작년에도 일본에서는 동해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빠르게 발달하며 북부를 통과하여 일본 혼슈 최북단의 아오모리현 스카이현에는 265cm의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화이트아웃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눈의 회랑이라고 이름 붙은 도로의 눈벽이 회자되었던 적이 있었으며 올해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폭설 시의 유의사항으로는 자동차 전조등을 켜고 속도는 50% 이상 감속해야 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는 마른 路면 대비 2배 이상 유지해야 하고 앞 차량의 바퀴 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유리하며 차체에 덮인 눈을 제거할 때에는 도장면 손상을 주의해야 합니다.